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더 깊은 성찰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 없는가, 특히 용서하시고자 하면은 계속 새로운 죄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부터 10장까지는 7장 3절부터 10장까지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니다. 7장 3절에서 7절 우리 원석 형제님이 좀 읽어 주시죠. 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이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밤새 술 퍼마시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별짓을 하고, 사실은 이게 무엇에 관한 거냐면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풍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왕들이 그 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나라가 어떻든 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마지막 30년이 이 모양 이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한 210년을 다스렸는데, 그러면 이제 평균 한 사람당 한 10년씩 이렇게 다스린 거죠. 마지막 30년 동안은 6명이 그냥 왕권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한 30년 후에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단나는 이야기를 호세아가 좀 750년대, 한 30년 전에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섹션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썩어빠진 정치 풍토. 정치인들이, 왕들이 나라와 백성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이속을 챙기느라고 이런 이제 엄청난 혼란을 빚어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외교는 잘했는가?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썩은 외교에 대해서는 8절에서 12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찬송자매가 좀 읽어주시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자, 만약에 왕이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은 참 왕이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여쭤봐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어때요? 외교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아시리아 사이에 지금 낀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약소국가 입장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더욱이 여기서는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무슨 뜻이에요? 도와달라고 막 애굽한테 손을 벌리는데, 출애굽 때 기억나시죠? 네. 이집트 쪽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네.
너희들의 노예의 삶의 상징이었고 너희들의 고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집트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들이 지금 새처럼 그 이 비둘기처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데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선택하셔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가서 도움을 청하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아니 하나님에게는 안 와요. 그들의 왕에게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면서 화 있을 진저로 시작을 하죠. 우리 세옥 자매님 좀 읽어주시죠.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화 있을 진저. 이 말은 뭐하고 완전 대칭이냐면은 복이 있도다. 팔복 같은 경우에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이제 비에리튜드라고 그러거든요. 화 있을 진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심판 선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패망할 진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울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네.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알 예배 중에 네. 그 이 곡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식이. 울어요? 예. 펑펑 울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침상에서 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지금 절정에 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 또 이런 데서 선봉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멸망해서 다른 나라로 갈 것이라는 것, 끌려갈 것이라는 것, 이 섹션이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다시 네. 우리 원석 형제님 읽어주시죠.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위기가 이 오면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것이다. 그렇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자, 율법에 보면은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뜨면은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걸 쫓으라 그래요. 왜냐면은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성전 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원수가 마치 부정한 짐승처럼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부르짖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가식적입니다. 자기네들이 여호와를 안 돼요. 이제 와서. 예.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일종의 거의 보험으로. 네. 그래서 평상시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그래도 정작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뻔뻔하다. 네, 아주 굉장히 뻔뻔하죠. 너무 뻔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왜 열불이 터지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3절? 이번에는 힘들다. 왜? 너희들이 아무리 아는 척 해봤자 이미 선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이런 선을 버렸고 그러니 이번에는 분명히 적들에게 무너질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우리 찬송 자매님 읽어주시죠.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선 안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또 정리를 해 주시죠. 첫째,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듯이 30년 동안 6명의 왕들이 왕권 쟁탈전을 벌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왕노로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에 있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다윗처럼 자기들끼리 그렇죠. 예. 자기네들끼리 누구든지 센 놈이 왕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왕들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인준한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상 숭배 문제. 우상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품이고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이 우상이 스스로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스스로 이 우상을 작사를 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절에서 10절 드디어 이제 누구에게 멸망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 우리 세옥 자매님 읽어주시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사람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바람을 심고 스스로 재앙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네. 아, 아무 영향가 없는 농사? 아. 그래서 이제 허황된 것을 심고 허황된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결과는 어때요? 그것보다 더 심한 광풍이 와. 그들을 이제 아니라 예, 예. 바람을 심는다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세 가지 이미지로 얘기를 하죠. 보면은 여러 가운데 있는 것을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뭐 이 했는데 결국에는 아시리아에게도 쓰임이 뭐 용도가 없는 버림받은 그런 그릇과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떠도는 들락이 아시리아가 제대로 안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리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절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래픽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 돈을 주고 창녀를 고용하는 사람처럼 지금 이들이 돈 주고 창녀를 고용한 남자처럼 행동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도움이 안 될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시리아에게 잘 보이려고 세금 막 걷어가지고 보내고 상납하고 도와달라고 이집트에 보내고 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원서 경제님 읽어주시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제단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더라. 왜 그러죠? 죄 짓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입버릇처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면 만사띵호와 마치 우상 숭배를 하던 그 형식을 비로하여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이 예배를 드린다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대본에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이제 제사장들에게 맹렬하게 비난하는 건데, 정말 너희들이 율법을 존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이대로 살아라고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저가 뭐 비슷하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너무 심하게 강조하다 보면, 그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9장에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자, 9장 1절에서 3절 우리 찬송자매가 좀 읽어주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죄로 인해서 끌려갈 것이다. 다시 애굽으로 가고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는 그 풍요로움도 다 끊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작마당이나 술틀 다 뭡니까?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더 이상 양육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타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단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거의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결국에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절에서 6절 역시 다른 나라로 끌려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세혁자매님 읽어주시죠.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선지서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그랬었죠.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 아니라 소수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하면은 그래? 그럼 예배드리지 마 하고 빼앗아 가버린다 그랬어요. 이건 특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 중단. 왜요?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예배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은 뭐와 같다?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그러니까 장례식 떡과 같다. 이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은 타국에 가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릴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왜 이렇다고요? 7절에서 9절 좀 또 우리 원석 형제님 읽어주시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 선지자들까지도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지자들이 마치 그물과 같다. 새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잡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져 버렸고, 이런 시대를 지금 구절에 보니까 기브아의 시대. 자, 기브아의 시대 어떤 시대냐면요,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산악 지역에 사는 레이 사람의 첩이 윤간을 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진행이 되냐면은 기브아라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냐면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 지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을 가게 되면은 환대해 줘야 되거든요. 환영해서 집에서 묵여주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브아에서 동성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데 사사기는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이꼴 난다. 그러면서 가장 최악의 우리가 죄라고 하는 동성애까지 여기서 행해졌다. 요즘과 같네요. 그렇죠. 네. 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냐면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지파들은 다 누구예요?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한 열 지파가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남쪽 유다 지파는 다윗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만 하나 붙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브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무섭죠? 굉장히요, 굉장히. 근데 이 섹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심판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다른 나라로 내치시는 그 심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판결문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완벽하고 또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판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판결문은 정해진 것 같아요. 성경 안에 죄는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 저는 이제 느낀 게요, 진짜 요즘의 때와 정말 비슷하다. 그래서 아, 진짜 마지막 때구나 이런 것들을 더 확 정말 이렇게 확 말씀으로 토대로 하나하나씩 짚어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네. 만나주시는 게 네, 만나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는 항상 착각 속에서 삽니다. 네. 언제든지 만나주실 거라고.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는 말씀이지만 그걸 가지고 방종을 하고 악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꼴 나죠. 그러니까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 맞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좀 이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션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다. 용서는 하시지만 분명히 책임은 물으신다.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